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너희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때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행운의 편지라고요? 알아요?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어떤 편지지에, 예쁜 편지지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야, 이거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이러고 딱 뜯으니까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1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예, 받은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지뭐 4일 안에 편지를 7통을 그대로 내가 써가지고선 다른 사람한테 이 편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지,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나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쭉 써있는 그런 편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자, 그 편지 받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1번, 곧바로 그 편지를, 예, 그대로 써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2번, 그냥 바로 찢어버렸다. 3번, 예, 쓰다가 말았다. 자, 몇 번이에요? 진짜요? 오, 대단하신데요? 예, 저도 그 행운의 편지 몇번 받아봤지만, 한 번도 이렇게 써가지고서 누구한테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깨름직함은 있죠. 그 누군가가 사고 당할지 모른다고.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나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의 믿음의 내용 안에 깊이 자리 잡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암, 이게 그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하느님을 더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드러낸 거죠. 일독서를 보면은요, 오늘 바울로 사도 죽을 뻔합니다. 하느님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티오키아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런 행동까지 보여줘요. 하나님 믿다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무엇이 바오로를 또 바르나바를 이렇게 멈추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바오로와 바르나바 마음 안에 있었던 어떤 것이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맞아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 이 신앙의 지식들, 신앙의 암들, 그런 것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두드려 맞아도 일어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공포들이 바르나바와 바오로를 뒤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는 영어의 발음이 well-being, 예. well-being입니다. well-being이 무슨 뜻일까요? 잘 존재하는 거, 잘 존재하게 되는 거, 이게 평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약속하시면서 평화에 대한 언급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이 말씀도 해주시고요.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당신이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게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명하시고 다 실천하신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왜 이 순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순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의 암, 암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실제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알미 내 믿음의 내용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혀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고 성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순환과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산란함 속에서 제자들이 뒤흔들리고 겁내고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신 이 알미 아주 굳건하게 제자들을 지켜주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평화 속에 머물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아주 다른 평화,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하느님에 대한 알미 내 안에 충만해진 상태. 그래서 그 암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산란함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산란함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에 대한 암 때문에 잘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존재인지 믿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지식들 구원에 대한 알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은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미사 때마다 모시게 되는 성체 안에 또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또 본당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봉사하는 그 봉사 안에 이 구원의 알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산란한 일들이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온갖 미신적 행위와 또 점을 보러 다니고 아니면 술과 게임과 또 마약에 빠져서 그 산란함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중독이나 또 습관적인 험담, 나태함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는 평화 안에 머무르려고 하면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너무나 쉽게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되고 내가 무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산란한 순간에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구원의 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부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일 칠레로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찾아와서 저랑 담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잘 가라고 신부님 휴가 맞으면 꼭 놀러 오라고 그리고서 주차장에서 보내는데 갑자기 그 신부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순간 눈물 날 뻔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안수를 해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술, 도박, 게임, 막 그냥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는 것들, 막 그런 거에 중독에 빠질 정도로 내가 그런 데 안에서 막 마음의 안정을 얻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지식과 암 안에서 혀가 이상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은총을 찾고 힘을 얻고 위로를 찾고 하느님의 도움을 찾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는 방법이죠.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진리를 잘 기억하면서 겁이 나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두렵거나 이럴 때마다 당신께서 나를 은총과 함께 또 구원과 함께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 평화를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산란한 일이 있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렇다면 조용히 십자고상 앞에 앉아 성호경 긋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산란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안에 머무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아멘.